지금 같은 상황이죠. 질문을 귀로 듣느냐, 아니면 질문을 마음으로 듣느냐, 그게 진짜 듣는 거고, 그게 반응하는 거고, 그게 리액션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객들은 리액션을 보는데, 배우들은 리액션을 하는데, 관객들은 액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배우를 꿈꾸고 희망하는 친구들은, 아, 저 분이 정말 연기를 잘했다. 정말 액션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게 액션이 아니라 이게 반응이라는 거죠. 리액션이라는 거죠. 아, 이거 정정하고, 여러분. 스튜어디스 출신이라고 뭐 보던 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스튜어디스하고는 먼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겐 친절하고 저에겐 맑은 웃음을 주는 친구고 배려심도 많고 너무 선하고 그래서 성두 이 씨는 맞아요. 이 맞는데 그 이면 선배님이 아닙니다. 이면 선배님 아니고 제 나이에 제가 연상을 사귀면 도대체 몇 살이어야 되나요? 빈말이 아니라 뭐 이게 무슨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여러분 좋아해 주시니까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분들이 부모님이죠. 부모님 이게 두 분 다 안 계셔서. 아, 이게 참 큰 효도인데, 장가 가고 결혼하고 예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인데, 그걸 못 보여드리는 게 참 뭐, 불효자는 웁니다만, 뭐, 정말, 살아계실 때 잘할 걸 그랬다, 라는 생각 드는데, 뭐, 설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식구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그러시면, 저 같은 놈 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